유닛 3에 목적격 보호가 필요한 동사. 우리 목적격 보호라는 게 뭔데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목적격 보호가 필요한 동사라고 했는데, 자, 일단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우리 문장의 형식을 보면, 일형식, 주어와 동사가 있습니다. The door opened. 문이 열려 있다. 열려 있었다. 주어와 동사만 이루어진 걸 우리는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거. 자, she looks strong. 그는 튼튼하게, 아주 강하게 보인다. 이거 우리 무슨 동사입니까, 사실? looks가. 우리가 배웠죠? 무슨 동사였죠?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거? 감각 동사라고 하죠. 감각 동사 다음에 뭐가 왔다? 우리 형용사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가 감각 동사예요. 다음에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He opened the door. 그는 그 문을 열었다. 열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3형식. 4형식은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겁니다. 목적어를 두개 필요한 동사. He gave her roses. 그는 그녀에게 장미를 주었습니다. 그죠? 이때 우리가 이거를 he gave roses to her 이렇게 고칠 수도 있다. for, of, to 이렇게 전치사 쓸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 자, 오늘 배울 건이 5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해석은 이렇게 한대. 목적어가 목적보어하게 주어가 동사하다. 볼까? 그의 룸이 깔끔해지도록 그는 유지합니다. 즉, 그는 그의 방을 깔끔하게 유지해요. 정리정돈을 잘 해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keep A, B 하면 어떻게 쓴다? A를 B하게 유지하다 이렇게 되죠. A를 B하게 유지하다. 그의 방을 깔끔하게, 단정하게 유지합니다. 요런 거를 우리 뭐라고 한다? tidy. 요런 거를 우리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니까 목적격 보호라고 하고, 단정하고 깔끔하게, 그가 단정한 게 아니죠. 깔끔한 게 아니죠. 방이 깔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방이 깔끔하도록 유지한다 이렇게 씁니다. 즉 오형식이 되겠어요. 오늘 배울 것은 우리 오형식 문장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필요한 동사는 5형식 동사.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요 보어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니까 우리 굳이 나눈다면, 구분하자면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목적격 보어.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주어가 동사하다. 자, 너가 행복하도록 우리는 만들 거야. 즉, 우리는 너가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키워서 밑에 이런 동사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게 있어요. make AB, 우리 전부 다 AB로 할게. A를 B하게 주어가 동사하다. 다시 A가 B하게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즉, 너가 행복하도록 우리가 만들 거야. 자, 그 다음에 call을, call AB는 A를 B라고 부르다. name AB,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keep AB, A를 B하게 유지하다. find AB, A가 B하다는 것을 발견하다도 되고, 알다도 되고. want AB, 자, 요거는 뭡니까? 자, A가 B하게 원한다. 물론 여기서부터는 to 부정사가 오는데 그 밑에 할게요. 자, expect A to B는 A가 B 하도록 기대하다. tell A to B, A에게 B 하라고 말하다. order A to B, A에게 B 하라고 명령하다. ask A to B, A에게 B 할 것을 요청하다. advise A to B, A에게 B 할 것을 충고하다. allow A to B 하면 A에게 B 할 것을 허락하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는 좀 to 부정사가 온다라는 거 밑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요거. 보죠. 자,
그러면 우리 저 뭡니까? 목적격 보호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죠.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목적격 보호로 목적어 뒤에 오는 목적격 보호를 명사를 쓰는 경우와 형용사를 쓰는 경우와 마지막으로 위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우리 to 부정사를 쓰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어요. 어떤 동사들이 이런 걸 쓰는지 봅시다. 첫 번째 명사 make AB A를 B하게 만들다 A를 B로 만들다 call AB A를 B라고 부르다 name AB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예문 The video made her a star 그 비디오가 그녀를 스타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 a star 이거 뭡니까? 바로 명사가 되겠죠? 그녀를 스타로 만들어 주었다. 누가? 그 비디오가. My friends call me Eddie. 내 친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른다? Eddie라고 부릅니다. Eddie도 명사. A star도 명사.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make, call, name 이런 거는 명사를 목적격 보호로 써요.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부릅니다. 이 천재 명사죠. 그 커플은 그들의 아기를 이름 붙였습니다. 뭐라고? 세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아기에게 세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자, 그래서 이 구조 똑같습니다. Call A, B 뭐다? A를 B라고 부르다. A를 B라고 부르다. Name A, B 뭡니까?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다 이렇게 씁니다. 형식은 오형식. 이번에는 형용사 쓰는 경우도 한번 보죠. 자, keep AB, make AB, find AB. make는 명사라며 명사를 쓸 수도 있고 형용사를 쓸수 있습니다. make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둘다다쓸수 있어요. 볼게요. He always keeps his room clean. 자, 그는 항상 그의 방을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Keep AB는 A를 B하게 유지하다. Clean, 형용사다, 그죠? 자, 아까 전에는 A star, Eddie, A genius, Sarah 전부 다 명사인데 이제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I found the book difficult. 나는 그 책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AB, find AB, A가 B하다는 것을 알다, 발견하다. 나는 그 책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하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알았다가 좀더 깔끔하겠죠? 요것도 cleanly 쓰면 안 된다. 왜?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 Bill kept the door open. Bill은 그 문을 열린 채 두었습니다. 저 남자는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Make AB. 이번에는 슈퍼스타나, 어스타나, 에디나, 지니어스, 세라처럼 명사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자, 다시 보면. Keep AB, A를 B하게 유지하다. 자, 문을 열린 채 유지했습니다. 두었습니다. 자, 저 남자가 나를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A를 B하게 만들다. 여기서는 A를 B로 만들다. A를 B하게 만들다. 즉, make 다음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올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동사 원형도 와요. 그거는 없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 가볼게요. 이번에는 to 부정사를 쓰는 거 있습니다. to 부정사, to 부정사. 아우 이제 어려운 게좀 나왔다. 다시 볼게요. to 부정사를 쓰는 경우는 자 이런 동사들 좀 많습니다. 근데 외울 때 우리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Want A to B, A가 B하기를 원한다. Expect A to B, Tell A to B, Order A to B 이렇게 Allow A to B까지 두 부정사를 씁니다. 자, I want you to come with me. 나는 원한다. 너가 나와 함께 오기를 원한다. 함께 내랑 같이 가자 이 말이야. 나는 너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I want you to come with me. We expected John.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John이 그 경기에 이길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자, 이때 그냥 win 나오면 안 돼. To win.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I want to come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 Mr. Smith told me to stay. 자, 스미스 선생님이 스미스 씨가 나에게 사무실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야근을 시키려고 하는가? We asked her to visit us. 우리는 그녀에게 우리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시 tell A to B 하면 A에게 B 하라고 말하다. Tell A to B. Ask A to B는 A에게 to B 하라고 요청하다가 되겠죠. 이렇게 씁니다. 한번 더. Allow A to B는 A가 B 하도록 허락했다. 나는 그가 to B 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뭐? 밖에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나가서 놀고 와. Allow는 A to B 구조가 돼. 여기까지가 to 부정사를 쓰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to 부정사를 쓰는데, 자, 여기는 조금 예외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거 볼게요. Make, have, let. 요 동사는 뭡니까? A가 B 하도록 시키다, 허락하다. 사역 동사라고 하고. See, watch, hear, feel. 이런 것들. 감각을 이용한 동사를 우리는 무슨 동사라고 한다? 지각 동사라고 해요. 자, 요거를 우리는 세 가지 동사를 사역 동사라고 하고, 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상상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감각을 이용한 지각 동사라고 해요. 이 감각 동사와 사역 동사가 있을 때는 목적격 보호로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씁니다. 동사 원형. 요게 이제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My mom made me study. 자, 우리 엄마는 나에게 공부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이때 to study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make가 사역 동사로 쓰인 거거든요. 여기는 만들어 주다도 아니고 뭐뭐로 만들다도 아니고 뭐뭐 하게 만들다도 아니고 요거는 시키다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에게 공부하라고 시켰습니다. 나는 타미 싱 페스티벌에서 축제에서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요것도 어떻게? 동사 원형이 왔죠? 왜? 얘는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to sing 아니라 sing 왔어요. 물론 지각 동사일 때는 현재 분사를 써도 상관없어요. 즉 ing를 붙여서 singing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타미 sing 축제에서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singing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둘다쓸 수는 있어요. 조금 더 현재의 어떤 상황을 진행을 표현하는 의미로 강조의 의미로 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별을 3개나 해놨네. 아무튼 요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사역 동사 우리 세 가지 있었죠. 뭡니까? make, have, let. A, B 할때 B는 뭐가 와라? 동사 원형이 나와라. 지각 동사는 많아서 몇 개만 하면 see, hear, watch, feel 이런 것들. A, B 할때 B는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 ing 현재 분사가 와도 돼요. 요거를 우리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지각 동사는 뭐고 감각 동사는 뭐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감각 동사는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를 할때 뭐였습니까? 여기 이 형식의 감각 동사였고 지각 동사는 오 형식에 속하는 거예요. 볼까? It sounds good. 자, 좋게 들린다. 아, 괜찮게 들리는데 좋은데 이런 의미에 이 sound는 감각 동사라서 형용사가 왔죠. 주어 동사로 보어로 이루어진 이 형식 동사. I saw it fly in the sky. 나는 그것이 하늘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로 이루어진 오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때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이 fly는 to fly 아니고 뭘 썼다? 동사 원형에 fly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또 구분해 주시면 좋겠어요. 감각 동사는 이형식의 동사였고 지각 동사는 오형식의 동사입니다. 말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헷갈리게 만들어놨네. 예문 위주로 기억해 주세요.
자, 요거 하고 우리 체크업 밑에 거 한번 풀고 세면 확인해 봅시다. 쌤한 거는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뉴스, 그 소식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 행복하게, 행복이는 해피니까, 그렇죠? 행복하게 만들었다.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행복하게. 그래서 happily 아닙니다. 그래서 A번이 되겠습니다.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고양이를 소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고양이를 소피로 만들었다. 이상하고. 소피에게 말해, 소피, 아니, 말도 안 되죠. 아예 안 되죠. 그래서 올수 있는 거는 콜드밖에 없어요. 콜 A, B. A를 B라고 부르다. 이때는 뭐가 왔습니까? 이 B는 명사가 왔죠. 소피라는 이름, 고유 명사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때라는, 요게 핵심이다. 그죠? To wait, 기다리라고 했어. To 부정사가 올수 있는 거는 뭐다? Keep A, B 안 되고, find A, B 안 되고, tell A to B. 이렇게 가능하죠. 세라는 나에게 그녀를 기다리라고 말했다. told가 와야 되겠죠. 그다음 4번에 I asked Jimmy, 나는 지미에게 좀 조용할 것을 요청했죠. 그래서 to 부정사 와야 됩니다. To be quiet. Ask A to B, A에게 B 할 것을 요청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헷갈릴 만한 게 우리 make라는 동사입니다. make라는 동사. 요 make라는 동사를 잠깐 보면 make라는 동사는 삼형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는 만들었습니다.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는 뭐예요? 테이블을 만들었다 할 때는 이때는 뭐죠? 주어, 동사, 테이블을 목적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죠. 이렇게 3형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냥 만들다라는 의미의 3형식이 되는 거죠. 그다음 4형식 목적어 두개 볼까요? He made 나에게 목적어 테이블을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문장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He made 그 테이블을 만들어 주었어요. 누구에게? For me, 나를 위해서. 이렇게 for me가 올수 있습니다. 이때는 4형식이지만 이때는 3형식 문장으로 바뀌는 거죠. 3형식으로도 쓰고 4형식으로도 쓰네요. 3형식, 4형식, 5형식으로 다 씁니다. 볼게요. 그 다음에 He made me happy. 이번에 뭐다? 그는 만들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요거 보호죠, 그죠? 목적격 보호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왔습니까? 형용사가 보호가 됐죠. A를 B하게 만들다. 다음에 이런 것도 있다. 요거는 해피는 형용사인데 또 he made me 그는 나를 슈퍼스타 이렇게 할까? 그는 나를 슈퍼스타로 만들어 주었어. 내가 가수인데 그 사람이 작곡한 곡으로 내가 슈퍼스타가 됐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써? 그는 만들었다 나를 슈퍼스타로 부어줘. 이때는 형용사가 보호가 됐고, 이때는 명사가 보호가 됐죠. 그래서 make라는 동사가 5형식으로 쓰이고, 마지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사역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는 시켰어요. 내가 기다리게 시켰습니다. 한 시간 동안 기다리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때는 무슨 동사다? 사역 동사가 돼요. 사역 동사. 그래서 이때는 뭐가 나옵니까? 요 보호가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make AB 할때 B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 자, 그러면 다섯 가지로 쓸수 있는 거예요. make를 3형식 동사, 4형식 동사, 5형식인데 뒤에 형용사 나오는 거, 5형식인데 뒤에 명사 나오는 거,
O형식인데 뒤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이렇게. 그래서 happy, 자, wait 동사 원형. 그다음에 뭐 a superstar는 자, 명사가 됐죠. 이렇게 다양하게 쓸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우리 옆에 step 1, 2 가도록 하겠습니다.